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했죠? 여기 아디튜. 여기죠. 여기 아디튬이랑 코발트 했죠.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레스. 어딨죠? 스테인레스 그리고 임바 일렉트로 전부 다 한번 이거 두 개를 먼저 할게요. 아이언하고 이거 두 개가 먼저 하기 쉬울 거예요. 니켈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여기서 니켈을 가져오고 아이언 쪽에서 됐다 가져오고 산 쪽에서 좀더 가져와서 이것도 좀더 만들고요. 여기서 이걸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제 더 가능하려나?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가능하려나? 점점 온도가 떨어져요. 900도까지 떨어지고 이거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450도까지는 유지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만들어도 되긴 해요. 석탄이 그닥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석탄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몇 개 필요하죠? 이거 24개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들까요?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죠? 잠깐만요, 해볼게요. 이왕이면은 또 우리 전선도 이렇게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우리 전선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석탄만 올라오면 되겠죠. 공간 남는데 여기가 공간이 남죠? 니켈 또 뭐죠 여기가? 여기가 아이언이죠. 여기다 만들면 안 돼요. 아이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쯤에다 만들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언 뽑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만들어. 쪽.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또. 없고 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어요. 이만 하나로 뭉치면 돼. 이렇게 하나로 하나로 뭉치면 되니까 다 됐나? 다 됐니? 다 됐니? 여기 하나로 묶어야 돼. 또 됐습니다. 전기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 자꾸 ESC를 누르지? Q키 눌러라고, Q키. 예? 됐죠? 석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좀 빠른 걸로. 빠른 걸로 넣고. 여기서 이렇게 야 좀 더 뒤로 이놈 되죠? 석탄 아 여기서 걸리네. 여기서 이제 석탄 여기도 좀 빠르게 필요 없어요. 오, 이쪽만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석탄 공급 빠르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른 걸로 바꿔주면 돼요.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는데, 석탄이 정말 남아 돌 거예요. 석탄 쓰이는 곳이 여기 두 군데거든요. 이제 나가면은 석탄 쓰일 곳이 그닥 없어요. 그냥 쓰이는 곳이 그닥 없고, 석탄을 엄청 아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러면은 석탄 여기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들어오게끔. 철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남아 돌아요. 강철. 이게 지금 강철 라인인데, 아닌데? 잠깐만. 아이언이잖아, 아이언. 오, 잠깐만, 뭐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죠, 이거? 뭐지? 잠깐만. 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남아 돌아요. 아이언이 남아 돌고 있고. 강철도 현재 지금 남아 돌아요. 이거를 좀더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강철이 남아 돌았어요. 네. 그쵸? 이렇게 좀 쌓이게끔. 어우, 너무, 너무 남아요. 강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더 만들어 뒀고요. 자, 좋죠? 좀더 빠르게 빠르게. 아, 이런 여기 있었구나. 이거 뭔가 했네요. 정말 여유가 남아요. 정말 여유가 남아서 벨트 이거 가득 채워서 하나만 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90씩 또 아? 스틸까지 와야 되고 석탄도 필요하고 석탄이 105개씩 필요한데요. 스틸 니들도 석탄이 필요하죠. 아, 강철 라인을 아이언 라인을 두 줄로 만들도록 할게요. 두 줄로. 맞아, 우선 여기부터 하고 온도부터 불러놔야죠. 자, 연결했고요. 자, 볼까요? 온도 오르죠? 온도가 쭉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됐고, 옆에다가 이제 기본 이제 시스템 다 끝났습니다. 이 시스템 끝났고, 옆에다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철라인을 이제 끌어와야 되고, 철 자, 이제 여기다가 이 정도만 놔도 충분할 거예요. 놔도 하고 한줄 가득 채우면은 될 겁니다. 석탄을 아니 철을 여기다 놓을까요? 철을 여기다 놓고 스틸 아닌데 니켈도 와야 되는데요. 5분밖에 없는 니켈. 니켈을 이왕이면은 여기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니켈 40씩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줄 정도만 니켈을 만들고 양쪽에다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또 너무 지금 이쪽으로 때문에 위로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니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케이. 정도면은 될 거예요. 니켈. 니켈. 니켈 여기 있죠? 좀 될 것 같고. 그렇죠? 여기도 벨트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걸로. 빠른 걸로 보고요. 아마 돌죠 지금. 일을 안 해요. 써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아. 걸러치니? 여기 뭐야? 뭐지 여기? 은광석. 뭐죠 이거? 오른쪽 은광석. 왜 갑자기 필터가 안 돼 있지? 아, 여기 지금 은 멈췄구나. 에이. 여기다가 하나 놔야 될게, 놔둘게요. 아이. 또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은이 어쩐지 좀 안 나오더라. 에이. 이렇게 놔야죠. 필터가 약간 꼬였네요 지금. 제가 있었어요. 얘는 해결됐고요. 여기도 짤데기 없는 것 좀 넣고. 펄, 니켈. 여기서 아 여기 아 잠깐만. 여기까지만 바꾸면 돼요. 여기까지만 바꾸면 되고. 또 이렇게 됐죠? 잠깐. 응, 됐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프 끝. 자, 자 온도 올라가면 아 온도 파이프 여기죠 여기. 여기만 하면 되고. 자 이렇게 꼭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여기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원래 더 놔도 되긴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펄라인 니켈과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아이언도 하나 놔야 돼요. 아이언까지 니켈과 아이언. 니켈 아이언 여기죠. 임버 레진까지 필요한데요. 50개씩. 아 우선 아이언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언은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안쪽으로 나오고요. 대편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아이언이
뭐죠? 아, 여기서 조금 아쉽긴 한데 바로 이렇게 딱 들어오 됐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서 양쪽으로 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이것도 아이언도. 전기 됐죠?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고, 여기도 구리 파이프 해놓고, 자, 연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전기도 끝났고요. 이제 온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언. 아이언 해놓으면 아이언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이언 끝났고,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 끝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원하는 곳에다 가져가면 되고, 니켈을 원하면은 니켈이랑 아이언이랑 합쳐서 이제 이거 만들면 돼요. 인바. 근데 레진이 필요하죠. 레진은 이제 나무가 필요하고요. 나무, 나무, 레진, 나무, 레진. 1초네요? 1초당 하나면은, 오! 1초당 하나네요, 다행히. 그러면은 4초당 50개 필요하면은 1초당 하나, 1초당 하나인데, 그럼 몇 개나 필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요? 레진 뭐니? 25, 엄마, 12개 정도는 필요한데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은? 뭐지? 목재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요? 목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57K. 57K요. 아직 실버가 부족해요. 이거를. 실버를, 실버 맞죠? 빠른 걸로, 더 빠른 걸로. 어? 더 빠른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꿔봐. 여기도 좀더 빠른 걸로. 어허, 좋아. 여기 속도랑 두개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어우, 드디어 일자처럼 나가죠 또? 우! 내가 바라던 게 이거야. 그럼 여기도 이제 완전 일자로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럼 더 이제 활발히 되겠죠? 됐습니다. 오, 일자. 아, 모두 다 일자. 좋아. 보기 좋아요. 자, 됐고. 아마 이제 커버가 안될 거예요. 이제 슬슬. 나오는 속도가 이제. 여기도 잠깐만요. 빠른 걸로 바꿔줄까요? 전부 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 이제 아마 유지 안 될걸요? 더 만들어야 될 거, 이제 가득? 다 만들 만큼 다 만들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됐고요.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하고요. 레진이 문제예요, 레진이.
레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레진은 됐고, 우선 이 석탄을 가지고, 석탄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강철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강철이 많이 필요할까요? 강철이 많이 필요하네. 100개씩 필요하네요, 100개씩. 그러면은, 여기 차 하나 다 쓴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스틸. 여기 있죠? 예. 자, 완전 이렇게 붙여요. 여기가 150개 나오잖아요. 150개 나오고 100개씩 쓰기 때문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90개밖에 안 들어가요. 90개. 그렇기 때문에 한 줄만 더 쓰면, 아, 맞다. 잠깐만요. 아쉽는데요. 좀만 더 공간이 있었으면은 할수 있었을 텐데요. 이 아이언, 니켈, 아깝다. 여기 조금만 더 공간이 있었으면은 가능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다가 아이언을 만들고요. 아니니? 아이언이, 스틸이,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칸씩 더, 한 칸씩 더 띄워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이언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석탄. 석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쪽으로 점프. 가면은 이제 아이언 스틸 완성이죠. 근데 스틸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 잠깐만요. 스틸 100씩 이 정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만드는 거죠. 석탄을 공유하면서 여기서 페인 이렇게 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틸 바로 들어가고 오 아우 머리 좋아 아주 잘 되죠? 이동은 되죠. 야, 니들도 없어져 봐. 이렇게 됐고, 석탄도 양쪽으로 넣을 수 있고요. 석탄이 정말 소모도가 클것 같아요. 한 줄로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만, 정안 되면은 바깥쪽에 따라 더 해야 되겠죠. 석탄을. 한번 볼까요?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도 연결해주고. 열. 이렇게 된 건가? 된 거겠죠? 온도 올라가고. 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연결해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고, 이제 니켈. 니켈이 들어오면은 되죠. 그러면 이제 끝. 그러면 스테인레스도 끝이죠. 야, 볼까요?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 5초. 석탄 부족하죠? 어디까지 갈 수 있나만 보면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온도. 아, 여기도 연결 해줘야 되는구나. 여기는 온도로 연결 안 해줬네요. 올라가죠? 됐습니다. 되고 있고요. 아마 여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그냥 놓고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니켈이 이제 필요하니까 열. 여기서 건너뛰기를 하도록 할게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놓고 이거 복사. 아야, 빨리 됐죠? 잠깐만. 야야, 아이언이 아니잖아. 어휴, 진짜 이거죠. 이거지 이거. 이렇게 넘어오면 됩니다. 아, 이거 은근히 복잡해요. 여기죠. 연결하면은 됐어요. 굿. 스테인레스는 이렇게 해서 끝. 놓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됐죠? 9.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놓으면 끝입니다. 놓으면 끝. 스테인레스 이거죠? 스테인레스. 어때요? 은근 쉬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상자 하나 놓고요. 어딨니? 큰 상자. 큰 상자가 또 없죠? 이거 이왕이면은 큰 상자. 이왕이면은 큰 상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인레스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테인레스는 끝났고, 그래서 스테인레스만 나가게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끝났고. 야, 돌? 아, 돌이 왜 들어와? 돌이 어디서 들어오니? 아, 다 걸러지는 게 아니었나? 아, 여기 돌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야야야, 이쪽으로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석탄만 나오도록. 그 외 잡다한 것은 다 여기로 들어가도록. 돌이 나오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문제죠. 쭉 밀고 왜 돌이 나오지? 아 진짜 밀고요. 이게 솔직히 너무해요. 석탄이 막 105개씩까지 이야 너무한데요 진짜. 상자 하나 있죠? 없는 것들 집어넣고 넣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인리스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석탄이 부족해서 보세요. 석탄이 부족해요, 석탄이. 석탄이 라인이 가득 안 차니까 석탄 쪽을 좀 바꿔볼게요. 니드로 넣으면은 될 거예요. 쪽 석탄. 여기죠, 여기. 얘네들 리드 아닐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죠? 가득 차죠? 가득 차죠? 너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벨트라인을 가득 차도록.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아마 어느 정도는 또 유지될 거예요. 또 이제 쭉 들어가면서 가득 찼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석탄은 그닥 많이 안 들어가요. 가끔씩 하나씩 들어갈 뿐이지. 보세요. 가득 차서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네요. 그러면은 벨트를 하나 더 놔야 돼요. 석탄 벨트를 하나 더 놔서 바깥으로 바깥쪽으로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죠. 아마 석탄 놓는 거 많을 거예요. 벨트 하나 더 가는 게 좋겠죠? 이것도 굳이 이제 두 줄로 할 필요 없이 한 줄로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요. 놀아요. 볼까요? 이제 연결하긴 해야 되겠네요. 석탄이 여기도 있고, 석탄이 전체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석탄이 놀아요. 효율이 좋아서 보일러들이 여기다 석탄을 하나 더 여기 놓으니까 여기 지금 석탄이 들어가는 곳이 이거 하나잖아 여기. 여기도 석탄이 많이 쓰긴 쓰는구나. 여기도 석탄을 많이 쓰긴 쓰네요. 50K 벌써. 강철 벌써 50K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이렇게 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놔둬도 쓸수 있을 만큼은 쓸 거예요, 아마. 볼까요? 보세요. 벌써 1.3K. 여기다가 전기 놓고 넣었다 뺐다 그러면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여유롭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레진인데, 레진 이거는 레진만 만들고 하면은 바로 돼요. 아이언 있고 여기서 이제 가져오면 되고요. 그래서 니켈 아이언인가? 아이언이죠? 여기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빼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레진만 있으면 돼요. 레진. 레진만 만들면은 이거 만듭니다. 레진. 레진. 내가 한번 놔볼까요? 좀 나가서 여기쯤에다가 이것도 아마 많이 못 만들 거예요. 레진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량 생산은 못할 것 같고, 레진, 이게 문제거든요. 1초당 하나인데, 4초면은, 하나가, 그러면은, 12개, 13개가 있어야 이거 하나를 커버 가능해요. 이거 하나. 와, 이거 어떡해? 레진 이거 진짜 너무한다. 뭐지? 인바? 와, 인바 이거 진짜 너무한데요? 이게 지금 스테인레스, 일렉트로닉도 해야 되고, 인바가 어딨니? 아, 여기 있죠, 인바.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3개 놓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솔직히. 스테인레스 끝났고요. 아디튼 끝났고요. 인바, 일렉트로. 자, 인바. 이건데, 와, 어디가 아이언이고,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니? 여기가 인바죠? 여기가 인바고, 아이언, 아이언과, 니켈이네요? 어디가 어디니? 이렇게 놓고, 나가야 되고, 나가는 걸 이쪽으로 나갈까요? 이쪽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니켈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아이언은 이쪽에서요. 아, 어떻게 또꼭 걸리는데, 걸로 걸리니? 아, 야, 자꾸 왜? 야, 다시만 더 다시 이렇게요. 인버가 어디 여기 있죠? 여기 놓고.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에이 진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걸리는 게 너무 많네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굿.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이건 끝났는데, 레진이 문제예요, 레진이. 레진이,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레진. 아, 레진 문제다.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레진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대량화가 되냐 안 되냐 차이거든요. 레진은 이제 또 많이 필요해요. 뒤로 갈수록 아마 레진 필요한 곳이 또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일렉트롬도 만들어야 되고요. 일렉트롬. 그죠? 일렉트롬. 일렉트롬은 골드랑 실버. 골드랑 실버, 골드, 실버, 실버를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틈틈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죠? 그럼 되고, 그건 다음 시간 하고요. 레진을 해야 돼요. 레진을 해야 되는데요. 레진을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레진을 나무로 가져와서 해야 되나? 레진을 가져와서 여기다 만드는 것도 괜찮긴 해요. 이 공간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레진을 대량 생산하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나무를. 오케이. 이거는 솔직히 이제 물류로봇을 아직 못 써요. 물류로봇을 쓰려면은 상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쓸수 있나? 여기서는? 그쵸? 이걸 해야 돼요. 어? 할수 있네? 바로 해주네, 물류로봇을. 잠시만요. 그럼 완전 틀려지는데. 여기서 바로 한다 이거. 아, 여러분, 물류로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가능해지는데요. 오, 괜찮다. 물류로봇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3단계로 할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다가 나무 생산을, 나무 또 어마어마하게 쓰일 것 같은데. 더 만들어야 돼, 이것도. 이것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이쪽으로 빼갈게요. 나무를 이쪽으로 띄어넘기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서 넓죠? 이렇게 다 띄어넘을 수가 있어요. 까지 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나무 안 나오니? 어디 나오죠? 굿. 여기서 레진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어질 거예요. 나무로. 그쵸? 그러면은 어딨죠? 리드 이걸로 가능합니다. 만들고 나무 소모 어마어마할 텐데 레진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놓고 반대쪽에서 나오고요. 1초에 하나씩 소모되기 때문에 벨트 이거 만들어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선 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 자 이렇게 나오는 속도가 빠르긴 하네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작 속도가 아마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긴 해요. 너무 빨라서 이거 이거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 넘어오고요. 그래서 합치기. 합치기. 이렇게. 자, 볼까요? 여기가 이게 레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할수 있어요, 여기가. 이거 두 개씩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안 돼요. 두 개씩 놓고 싶어도 놓을 공간이 없네요. 긴팔로 할까? 이거를 이렇게 놔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럼 두 개씩?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안 되네. 이렇게. 해봐.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어딨죠? 인바. 인바. 왜? 이거 왜, 아니죠, 이거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끝! 왜? 아, 온도! 아, 온도! 온도, 에이. 자, 바로 올라가죠, 온도. 됐습니다. 레진이 아마 여유가 되면은 옆에다 계속 확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죠. 아, 이게 철판이 없어 지금 못 만드네요. 이 정도면은 아마 여유가 될 거예요. 오, 좋아요. 철판. 아, 좀 만들어 줄게. 대충 이거 만들어 둘게요. 이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만드니까요. 제가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오 됐죠? 여기가 인바 됐습니다. 괜찮죠?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는 것 같으면은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이언. 이렇게 보면 되죠? 하하, 됐습니다. 됐죠?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해야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임바 이번 시간에는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 확실히 끝내고 싶어서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임바 끝냈고요. 이제 스테인레스까지 자, 완료를 해놨습니다. 석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나온다라는 게 우선 중요하죠. 좀더 이제 석탄을 더 확장을 하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